1회 20분 전화 영어만으로는 평생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봅니다. 본 영상은 토익 700 이상, 그러나 스피킹은 젠병인 학습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 학습자분의 고민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질문 전체는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익 870점, 그러나 실제 외국인 앞에서 입은 떨어지지 않아요. 질문자님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나 스피킹은 거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영어회 학습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문제점, 목표, 해결책, 주의사항 순으로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문제점, 토익 870점 정도면 일상 스피킹하기에 이미 충분한 인풋, 어휘 문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유 인풋의 퍼센트도 채 아웃풋 스피킹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가정법 과거 완료, differently, no를 모두 알고 있지만 정작 아래 문장을 영어로 속도감 있게 내뱉지 못합니다. 알았다고 한들 하나라도 다르게 행동했겠어? 물론 발음, 원어민 표현, 뉘앙스 구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어로 말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풋의 아웃풋화입니다. 요컨대 가지고 있는 영어를 스피킹 또는 라이팅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목표, 누구나 그렇지만 영어회화 최종 목적지는 원어민 레벨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발음도 완벽, 문법도 완벽, 표현도 완벽, 뉘앙스도 완벽한 원어민 영어를 목표로 잡으면 포기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먼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를 저는 다음과 같이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좀 틀리고 어색하고 발음이 뭉개질지더라도 내 생각의 70%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도감 있게 영어로 내뱉을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외국인과 영어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최소 레벨입니다. 최소 레벨이라고는 했으나 이미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레벨로 매우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레벨만 되더라도 특별히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인 것과 목표가 아닌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영어로 말한다고 쳐볼게요. 저번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목표인 것, I want to get better result than before. 여기서 result 복수형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의미 전달이 됨. 목표가 아닌 것, I want to get a 정확히 개선해야 할 버벅임, 속도. I hope this time turns out better than the last time. 퍼센트 맞는 영어, turn out 활용, I hope 활용. 넷플릭스 슈츠에 나오는 대사 그대로입니다. 이런 건 목표가 아닙니다. 너무 높은 목표예요. 요컨대 난 모든 영어를 한 번에 딱 잘하겠다가 아니라 좀 틀리고 어색하더라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70% 이상 속도감 있게 내뱉을 수 있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영어 대화부터 시작하자고요. 해결책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세 가지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70%, 20%, 10% 비율로 각각 라이팅, 반복 암기, 전화 영어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예컨대 아래 4일 학습을 순환하는 겁니다. 월요일 라이팅, 화요일 라이팅, 수요일 반복 암기, 목요일 전화 영어. 라이팅, 스피킹이 목표임에도 70%나 할당할 만큼 저는 라이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통 전화 영어만 수강을 합니다. 주 1회 20분으로 영어 공부 끝입니다. 애초에 원래 영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1회 20분 전화 영어만으로는 평생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봅니다. 왜? 질문자님과 마찬가지로 토익 870 이상일지라도 스피킹은 답답해 미칠 만큼 막힙니다. 막상 전화 영어를 받아도 본인 생각의 10%도 뱉지를 못합니다. 어렵고 긴 문장은 애초에 말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비슷한 이미 잘 쓰는 영어만 돌려쓰기 바쁩니다. 라이팅을 써야 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라이팅은 스피킹처럼 상대방이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고자 하는 말을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모르는 영어도 사전 찾아볼 수 있어요. 스피킹으로는 10%도 말하지 못한 영어가 라이팅상에서는 80% 이상으로 뜁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랑 한 번이라도 써보고 가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요컨대 라이팅은 스피킹의 물꼬트기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스피킹으로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들을 라이팅으로는 차분하게 완성시켜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번 써본 문장은 경험적으로 스피킹으로도 잘 나옵니다. 반복 암기, 길게 길게 라이팅 써본 본인의 영어.
영어를 암기해 줍니다. 왜? 한번 아웃풋으로 돌렸을지라도 이게 바로 라이팅의 의미죠. 한 번은 불충분합니다. 반복이 없으면 까먹습니다. 아웃풋을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쳐줘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몰라서 사전 찾아본 영어, 다 아는 영어였는데 그냥 문장이 복잡해서 쓰는데 오래 걸렸던 문장 더 많이 반복해 줍니다. 스피킹에서 정확히 막혔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라이팅 쓰고 이를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죠? 전화 영어 등 실제 스피킹에서 막힐 만한 부분을 미리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리 쓰고 암기를 하더라도 막상 실전 가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부 없이 무턱대고 전화 영어만 받는다? 높은 확률로 I think만 연발하다가 끝납니다. 전화 영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화 영어. 사실 앞에 라이팅 반복 암기는 모두 전화 영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화 영어만 띡 받는 게 아니라 그날 주제에 대해 미리 써보고 찾아보고 외워보고 연습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 영어 받기 전에 이미 그날 주제에 대해서는 평소 영어 실력보다 300% 이상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 설정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영어를 갑자기 잘하려고 하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그 결과 쉽게 지치고요. 그보다는 모든 영어가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일 전화 영어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쌓여서 결국 영어 회화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라이팅 충분히 쓰고 충분히 반복 연습했다면 그 주 전화 영어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미 라이팅, 반복 암기로 편해진 영어 문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으로도 편하게 돌릴 수 있는 문장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화 영어는 영어로 말할 기회에 불과합니다. 전화 영어 자체 제가 절대로 실력 향상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전화 영어를 100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영어 받기 전에 이미 그 효과가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전화 영어를 병행하되 그 전에 라이팅 쓰고 반복 암기를 하고 나서 이미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훈련한 게 없다면 절대 써먹지도 못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하기 쉬운 실수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인풋 학습에 대해서 제시드린 7대 2대 1 학습법은 100% 아웃풋입니다. 맞습니다. 인풋이 없습니다. 미드보기, 영어 유튜브, 영어 회화책, 쉐종 등을 아예 뺐습니다. 왜? 애초에 현 레벨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알고 있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표현, 어휘를 더 배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예요. 기존 인풋도 제대로 스피킹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더 많은 인풋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7대 2대 1 영어 회화를 시행하면 하루 최소 1시간이 소요됩니다.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저희는 바쁩니다. 매일 1시간 하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인풋 학습까지 하겠다?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인풋 학습은 위처럼 6개월 버텼을 때, 그래서 영어 의사소통이 대체적으로 가능할 때 그때 가서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영단어장 암기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질문인데요. 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영어 회화는 단어 100개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문장의 완성임. 2. 또한 단어 연상 문제보다 길게 연속적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조합 능력이 보통 더 큰 문제임. 3. 단어만 딸랑 외우면 그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 못함. 4. 어차피 전화영어 자료에서 읽을거리 등 어휘는 접하게 돼 있음. 5. 라이팅 쓰면서 모르는 영어는 역시 지속적으로 검색하게 돼 있음. 질문, 고민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 회화를 응원합니다.